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수아드! 안녕하세요, MC6입니다. 네, 인사부터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 만큼 멤버 한 분씩 개별적으로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AB6IX의 도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AB6IX의 박우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AB6IX의 대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쁜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B6IX의 새로운 멤버 전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B6IX의 리더 영민입니다. 네, 일단 우선 제가 팀을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데뷔 무대도 보여드리고 또 앨범에 대해서 소개도 할 텐데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모습들을 오늘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좋은 응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한 번씩 인사 말을 들어봤는데요. 영민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완전체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말보다는 일단 무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깜찍하게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팀 내 랩라인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음의 랩이 아주 매력적인 멤버입니다. 김동현 군은 이명민 군과 함께 MXM이라는 유닛 그룹으로 이미 분들께서 믿어주시고 또 기대해 주신 만큼 열심히 보답하겠다는 의지로 네. 제 옆에 있는 분부터 동현 군부터 소감을 들어볼까요? 네, 정말 팬분들도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 또 저희도 오래 기다린 데뷔인 만큼 앞으로 멋진 모습, 멋진 무대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저희 AB6IX 행복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모두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이날을 위해 연습했고 이날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거 그 이상으로 보여드릴 자신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데뷔 저희 AB6IX를 위해서 저희 다섯 명 다 그리고 또 브랜뉴 뮤직도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사활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오랜만에 서는 무대여서 긴장이 되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6년간 제가 연습을 하면서 이런 무대에 제가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막연하게 많이 했는데 이런 무대를 이제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전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저희의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오늘 쇼케이스고 정말 저희 다섯 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기다리셨고 저희 팬분들 특히 저희 이렇게 완전체를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저희 오늘 시작을 알리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느껴지는 인사말이었습니다. 대휘군 입에서는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네.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우리 열심히 해보기로 하고요. AB6IX라는 팀명이 궁금해요. 입에 착 감기면서 어떤 뜻인지 듣고 싶은데 어떤 분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 AB6IX는요. 저희 멤버 다섯 명과 또 저희 팬덤까지 이렇게 또 비로소 완전체가 되었다라는 앱솔룻의 약자이고요. 또 앞으로 또 브랜뉴 뮤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다섯 멤버와 또 절대적 초월적인 존재 이런 뜻으로 어버브 브랜뉴 6가 되어서 이제 AB6IX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다 이런 뜻, 절대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룹인 만큼 여러분들의 활동 또한 정말 완벽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데뷔 앨범 Be Complete 이 앨범은 어떤 앨범인가요? 네, 저희 첫 번째 EP 앨범 Be Complete는요 총 7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AB6IX 그룹의 이제 정체성인 완전성, 초월성,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진정성을 담으려고 노력한 앨범입니다. 네, 앨범명처럼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으니까 저희 앨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한 앨범인 만큼 한 곡 한 곡 그 수록곡들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짧게 한 소절씩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영민 씨가 한번 이 곡의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앱솔루트는 첫 번째 트랙으로 저희 다섯 멤버가 또 완전체를 이루기까지 바람과 또 각오를 담아서 그렇게 표현한 곡으로 또 강렬한 신스비트에 또 우진이와 저의 또 강렬한 랩이 또 인상적인 곡이지 않나 싶어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진 씨와 영민 씨의 랩도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트랙도 들어볼까요? 네, 이제 두 번째 트랙은 저희 AB6IX의 첫 번째 팬송입니다. 네, 별자리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제 직접 작곡에 참여를 했고요. 영민 형이랑 우진이가 또 멋진 랩까지 써줘서 정말 완벽해진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팬들의 사랑으로 저희가 되게 빛날 수 있게 됐는데 이제는 저희가 별자리가 되어서 저희 팬분들을 반짝반짝 비춰드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곡입니다. 정말 팬들을 생각하면서 써서 그런지 약간 동화적인 서사가 느껴지는 그런 곡일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트랙도 좀 들어볼까요? 네, 이 브리드라는 곡은 조금 전에 저희가 무대로 보여드렸던 저희 타이틀곡인데요. 이번에 제가 감사하게도 프로듀싱을 맡아서 했고요. 멤버들이 함께 가사를 쓰면서 완성시킨 강렬한 딥하우스 트랙입니다. 이 곡은 꿈꾸고 싶은 젊음을 노래하는 곡인 동시에 최근에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중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좋은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 미세먼지 요즘 너무 심해서 꼭 누군가는 미세먼지에 대한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 곡을 듣고 우리 공기까지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틀곡이니만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브리드의 킬링 파트 어떤 파트인가요? 브리드의 킬링 파트는 역시 대위의 후렴 부분이 저는 되게 킬링 파트고 되게 멋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위 한번 불러주세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요. 네. I wanna breathe, set me free. 감사합니다. 아, 되게 섹시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위군. 즉석의 요청이었는데도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군무도 엄청나던데 청량하면서도 섹시한 모습을 모두 담은 군무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포인트 안무 있을까요? 이제 저희 안무의 포인트 안무는 이제 미세먼지와 이런 압박감, 답답함들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방금 대위군이 불렀던 그 부분의 안무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보여주시는 건가요? 대위군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당근이죠. 가운데로 보시겠습니다, 우진님. 5, 6, 7 I wanna preach, set me free. 예. 감사합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저 몸짓, 네, 잘 봤습니다. 뭔가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인데요.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혹은 이 장면은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 있으세요? 이게 뮤직비디오에 보시다시피 마지막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또 저희 마지막 촬영씬이었어요. 저희는 어떤 촬영을 하는지 모르고 사실 갔는데 살수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그냥 뭔가 뒷배경에 비가 오나 보다 했는데 그걸 저희가 맞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비 맞는 촬영은 또 되게 오랜만이어서 춥고 힘들었지만 네, 그만큼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뮤비가 된 것 같습니다. 감기 드신 분은 안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행히. 네, 감기는 안 걸렸고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젖어서 저희 다 당황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감기 드신 분 안 계셔서. 네. 네. 전웅 씨 마이크 들었었어요? 그리고 비 맞는 씬도 좋았지만 그 저희의 이제 군무 씬이 미세먼지를 통해서 뿌염과 그리고 이게 맑은 그런 비교를 해가지고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점을 주의해 주시면서 나중에 또 영상이 업로드 되면 영상도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트랙이죠. 네 번째 트랙도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말씀하셨다시피 힙합 곡인 프렌드존인데요. 제목처럼 친구와 연인 사이에 어떤 그런 애매한 관계를 가사로 녹여낸 곡입니다. 이건 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애착이 가는 곡인데요. 들으면 되게 흥겨우니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곡, 다섯 번째 트랙도 들어볼까요? 다섯 번째 트랙 Light Me Up은 얼반 하우스 장르의 곡으로 펑키한 베이스에 경쾌한 EDM 힙합 사운드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곡인데요. 저희 AB6IX만의 청량감 있고 에너지 넘치는 곡이 보이스가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그루브한 곡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트랙도 들어볼게요. 첫 번째 트랙은 둘만의 춤이라는 곡인데요. 뚜렷한 기승전결 속에 또 밴드 사운드와 AB6IX만의 애틋한 감성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곡으로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즘 영민군이 가장 자주 듣는 곡이라고 하던데 여러분들께서도 즐겨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일곱 번째 트랙도 들어볼게요. Welcome to my Hollywood. 네, 아마 할리우드가 많은 분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곡일 텐데요. 저희만의 할리우드로 여러분들을 초대해드리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앨범의 수록곡 전체를 하이라이트와 함께 들어봤는데요. 곡들마다 다 분위기가 각각 달라서 또 듣는 재미가 있고 또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직접 참여했고 또 제작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일화들 많을 것 같은데 뭐 녹음을 하거나 안무 연습을 하면서 생겼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사실 이번에 저희 앨범에 있어서 대위의 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녹음을 할 때 대위가 직접 디렉을 봐주고 또 녹음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되게 알려주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서 저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다들 특색 있게 너무 잘하는 멤버들이 모였기 때문에 녹음할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대휘의 디렉팅을 네, 꼽아주셨네요. AB6IX만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음악뿐 아니라 비주얼, 퍼포먼스, 또 감성적인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 꼭 보여주고 싶은 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일단 물론 저희가 이번에 또 전곡 또 앨범을 프로듀싱도 하고 또 우진이가 직접 안무도 창작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아티스트적인 면모도 보여주고 싶긴 하지만 그 외에도 저희 다섯 명의 케미 그런 모습도 많은 팬분들 기다리셨기 때문에 케미와 또 다섯 명의 매력을 많이 어필하고 싶습니다. 네, 다섯 멤버가 이루어갈 케미 그리고 다섯 명의 멤버가 마지막 멤버인 팬분들과 함께 또 만들어갈 케미까지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일곱 개의 트랙이 잘 어울리도록 죄송합니다. 일곱 개의 트랙이 잘 어울리도록 이제 기승전결을 생각하면서 이제 트랙 순서도 정말 고심 끝에 결정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다 작사 작곡한 곡이다 보니까 저희 이야기가 좀 더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 저희 이야기가 참 잘 담겨 있으니까 주의 깊게 그 부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앨범을 한 곡씩 듣는 것도 좋지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듯이 스토리까지 유념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을 해보시는 것도 또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분의 멤버가 참 차분하게 떨지 않고 잘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님들께서 또 궁금한 점,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요원이 진행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즈를 처음 보여줬던 게 할리우드인데 이런 강렬한 분위기로 데뷔를 했을 법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단 기자님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힙합 회사에서 나오는 첫 아이돌이다 보니까 힙합
음악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그 생각을 뒤집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길을 저희는 가고 싶지가 않아서 이번에 조금 더 새로운 음악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브리드라는 곡을 타이틀곡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대 씨가 목숨을 걸고 작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좀 직접 작업을 많이 하셔서 좀 기대가 큰 만큼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작업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원원이란 MXM 활동을 사실 배제할 수 없으니까 좀 그때 활동을 통해서 얻은 점과 좀 그 활동이 이번 데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번 앨범을 전곡 프로듀싱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신인이 이렇게 모든 앨범을 책임을 지고 이렇게 제작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했지만 또 저희 대표님께서도 많이 조언해 주시고 저희 멤버들끼리도 음악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 끝에 완성된 음악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좀 더 자신감으로 이렇게 체인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원어원 MXM은 저희의 또 분신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아무래도 그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대중분들에게 더 익숙해졌던 것 같아서 그게 오히려 저희 AB6IX 활동을 할 때 더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또 무대에 서서 긴장하지 않을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 고마운 그룹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감을 극복해서 자신감으로 승화시켰다. 아주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타이틀곡 브리드가 좀 눈길을 끈 이유가 좀 미세먼지에 대한 중의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돌 노래가 뭔가 사회적 메시지를 담긴 하지만 또 미세먼지를 다루는 건 처음이라서 그런 계기, 배경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좀 아까 동현 씨가 그룹의 정체성으로 완전성, 초월성, 진정성 등을 언급하셨는데 좀 되게 제가 듣기에는 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좀 이해가 하기 힘든데 아까 사회자분께서 AB6IX의 유니크함을 살려서 이제 어떤 그룹으로 성장할지 기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가 말씀드린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또 본인들만의 유니크함 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곡에 대해서는 제가 네. 일단 많은 아이돌 분들께서 요즘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앨범을 내는 추세인데요.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을 대중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될까, 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요즘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만큼 멋있는 것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들 미세먼지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의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뭔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 곡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브리드라는 곡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룹의 정체성의 의미에 있어서는요. 저희 AB6IX가 사실 이제 각자 별들이 모여서 큰 별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있어서 뭔가 초월적으로 저희는 이제 만날 운명이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팬분들에 대해 있어서 뭔가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진정성 이런 부분도 이제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은 조금은 추상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그렇게 저희를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미세먼지가 주는 답답함이 꼭 그 먼지로 인한 답답함인 게 아니라 뭐 생활 속에서 오는 뭐 답답함, 억압, 통제 이런 걸 수도 있는 거라는 설명이죠.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분들 그 스트레스 속에서 이 음악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조금 저희 음악을 들으시고 조금 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B6IX만의 유니크함은 무엇이냐고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다섯 명의 멤버가 정말 다 달라요. 네, 이미지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굉장히 한 그룹 안에서 다양한 매력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아마 저희 AB6IX의 유니크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동현군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이 초월성, 완전성이라는 게 그 1이 5개가 모이면 5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왠지 1이 5개 모여서 무한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완전하면서도 초월적인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일을 다른 멤버들과 달리 처음 하는 거라서 더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지 좀 길게 데뷔 소감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멤버들은 이미 데뷔 경험이 한 번씩 다 있는데 그때 워너원이나 MXM으로 데뷔했을 때랑 달리 이번에는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목표 궁금합니다. 저의 첫 데뷔 소감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년 동안 되게 막연하게 연습실에서 그냥 내가 이런 무대를 쓸 수 있을까? 내가 데뷔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무대를 선다는 게 좀 되게 엄청 꿈만 같고 지금도 사실 믿겨지지가 않고 이렇게 무대 위에 서서 이렇게 빨간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되게 믿음 아예 생각이 안 될 정도예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떨리고 긴장이 많이 했는데 뭔가 더 열심히 그리고 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멤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다시 데뷔하는 느낌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MXM이나 워너원이나 활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건 들었고 좋은 무대 경험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저는 개인적으로 MXM 쇼케이스 할 때는 막 너무 많이 떨었었던 기억도 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덜한 기분도 들고 또 사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완전체를 위해서 달려왔었고 드디어 이제 완전체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또 같이 연습하는 동생들 또 새로운 멤버 전 웅이와 함께 무대를 서는 것만으로도 듬직하고 조금 더 자신감을 받고 무대를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정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유로워 보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박우진 군, 네. 네, 이번 활동 목표는요. 저희가 이 순간을 위해 노력했던 것만큼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AB6IX로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또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전웅군의 데뷔 소감을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그동안 정말 혼자 묵묵하게 남몰래 갈고 닦아온 그 실력과 음악을 향한 사랑을 유감없이 팬들에게 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특별하게 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더 받겠습니다. 저 그 새 멤버 전웅씨 이제 무대를 봤을 때 음색이 되게 돋보였어요. 좀 약간 꼭 필요한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전웅씨 합류 후에 이제 AB6IX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완성형 아티스트 돌이라는 수식어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믿고 보고 듣는 AB6IX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실력파 이미지에 대한 부담감 같은 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웅이의 합류는 사실 저희에게 엄청 많은 변화를 주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음악적인 이제 역량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실 네 명일 때는 사실 그 아무래도 보컬적인 면에서 이제 또 고음을 칠 수 있는 친구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끼리 했었는데 그 부분을 웅이가 채워줬고 또 매력적인 음색으로 또 다양한 음악 또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조금 더 보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완성형 아티스트 돌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드려야 되는 수식어인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라기보단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걱정이 저희도 사실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밤낮으로 연습하고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데뷔를 무대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더 그 이미지에 맞게끔 그 타이틀에 부끄럽지 않게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질문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시간 관계상 딱 하나의 질문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듀싱을 내부에서 하고 작사작곡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데뷔 앨범의 구성 자체가 신스 사운드가 기반이 된 다양한 힙합 파생 비트들이 좀 나와 있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둘만의 춤 이런 곡 같은 좀 밴드 사운드 노래가 좀 더 튀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뭐 트랙 비트나 이게 많이 있는 장르고 해왔던 거기 때문에 조금 완성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좀 저변에 좀 널리 있는 장르를 택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었어요. 음악적으로도 좀 반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앞으로 좀 음악적인 면에서 어떤 좀 색깔을 보여주실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약간 좀 대답이 좀 추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인이라고 하면 또 신인상 뭐 이런 거는 또 일생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욕심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음악적으로는요. 저희가 선택한 장르 자체가 그리고 저희 앨범에 있는 수록곡 장르 자체가 그렇게 신선한 그런 장르는 아니더라도 저희의 목표는 팬분들도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도 저희가 너무 아티스틱하게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대중성과 아티스트 그 경계에서 노는 그런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조금 더 뭔가 어디서 들어본 듯한 되게 익숙한 음악? 익숙한 음악인데도 그 속에 저희 AB6IX만의 색깔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되게 좋은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 설명해 주시죠. 네, 또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네. 사실 뭐 처음 등장부터 충격을 안겨주고 뭐 신선한 충격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게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또 앞으로의 목표 포부에 대해서 네,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앨범을 내고 발을 디딘 만큼 앞으로 더 다양한 음악, 더 신선한 장르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신인상이나 약간 뭐 그런 욕심이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지금 받고 있는 관심이 너무나도 저에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지금까지 받고 있는 관심에 있어서 더 뭔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아마 그렇게 좋은 결과, 좋은 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답변들 잘 들었고요. 또 기자님들께서 해주신 질문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앞으로 또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여기서 질의응답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쇼케이스의 절반 이상이 무대로 채워졌던 것 같아요. 역시 무대로 입증하는 아티스트 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공식적인 데뷔 쇼케이스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잖아요. 마지막으로 각오 들어볼까요? 네,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또 저희의 또 많은 일들, 많은 무대들, 또 우리 팬분들 많이 찾아갈 테니까 많은 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의 저희의 멋진 행보에 대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께서 앞열부터 1열부터 쭉 앞자리를 꽉 채워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맨 앞줄에 앉아서 가장 열심히 응원하는
팬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힘차게 인사 들어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썰룩AB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안현모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